everyone, this is IDS Magazine Asia. I am Flora Lee. Here we are at SICCON 2024 Korea, and I am happy to invite Seung Chan-sung of Ampel System to introduce their product to us. Welcome! Hello, my name is Seung Chan-sung. SICCON는 디지털 트윈을 하는 회사고요. BMM하고 FMS, 그다음에 보안, 물리 보안하고 안전 쪽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에 대해서 모든 시설들을 관제를 하고 통합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은 조명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껐다 켰다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는 것은 엘리베이터의 운영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현대 온도 그리고 사람의 개수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의 현황, 그 다음에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운영에 효과적이게 다 제어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에는 영상으로 관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출입통제에 운영 여부를 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닫고 몇 명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제로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닫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원이 몇 명이 입출이 됐고 몇 명이 나갔는지까지 내역에서 현황을 체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공조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대기 온도가 대기에 미세먼지가 많은지 이런 거에서 공조 시스템을 운영을 할지 안 할지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존, 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나쁜 좋음으로 표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현황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터치 모니터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방호 시스템입니다. 침입이 발생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벤트에 대한 SOP를 제공합니다. SOP에 대해서 감지가 됐는지 또 간내 SMS 문자를 발송해서 연락을 해주고요. 경고방송은 어떻게 할 거고 유관기가 119, 112 이렇게 그런 시스템에다가 전파를 해주고 초동조치를 했는지 유관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112 체크해서 나중에 1억으로 남겨서 긴급상황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1억을 남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소방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해당 CCTV 영상들이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의 영상이 뜨고 그 영상을 확인해서 지금 화재의 여부를 직관적으로 관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가 났든지 사람이 몇 명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아까 같은 SOP를 제공해서 초동조치를 빨리 할 수 있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벤트 1억을 남기고 녹음으로도 가능합니다. 녹음한 것을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발송을 하고요. 메시지 발송할 때는 영상 캡처 화면도 같이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경우는 외곽 방어 시스템에 사용하는 라이다 개체 인식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과 틀리게 라이다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위치에 몇 명이 있는지 라고 표기가 되고요.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이 외곽을 들어오기 전에 감지를 하고 경고 메시지를 여기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입 그리고 도주료까지 다 확인한다고 관련된 저기 CCTV 영상들을 팝업해 가지고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벤트 처리를 완료를 하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과 틀린 것은 오탐이 많이 없습니다. 오탐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더 봐서 영상 분석 솔루션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이다에 얹어서 같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몇 명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Mr. Song. Thank you. So if you have any problem, please comment below. And we gonna say bye-bye in Korea together. Okay. Bye-bye.
안녕. 안녕. 안녕.